다리를 좀 시커워서 왔지. 자, 제 3차. 제 3차 비상대책 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다. 주말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저 다른 지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몇 분은 아주 뭐 고생을 엄청 하고 연락처도 하고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정부 여당이 이 객관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했더니 어떤 분은 뜬도 없다. 왜 그렇게 또 어떤 분은 프레임을 덮고 씌우는가. 뭐 이랬는데, 지난주에 기사 나온 것만 봐도 아마 톱뉴스로 나온 것 중 하나가 일부 일간지가 톱뉴스로 보도하는데 뭔가 뭔가. 제가 뭐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뭐 휴게소의 모습,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국가가 전부 원가를 공개하겠다 하니까 아마 시중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주의에 어떻게 보면 대략 하나의 대표적인 아닙니다. 훨씬입니다. 지난주에 먹방에 대해서 기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그야말로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먹방에서 기절을 하겠다는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 이런 것 자체는 뭐 제가 봤을 때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 어떤 무슨 이 저 문재인 정부에 국한된 건 아니고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인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문화가 오래되고, 그 속에서 깊이, 우리가 잠겨 살았으면, 그런 먹방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이런 데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이, 그게 국가주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오히려 그 말하자면 국가주의가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그 앉아 있는 일도에 반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난주에 아마 뭐, 김성태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대통령의 그 폭집 행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도 해주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로서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사진을 잡은지, 뭐, 공격적인, 말하자면 참여를 한 지가 일주일 되는 때였는데, 많은 경험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현안들 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일정에서 참석을 못하셨고, 김대중 부장대의사회위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사의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동안의 과정이나 또 이분의 입장, 그리고 제가 느끼는 바를,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근데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좀 본인으로서는 좀 체가하기에 따라서 제가 억울한 점도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셔서 안 나오시고 또 앞으로도 안 나오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별도로 그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원내대표와 안 계시니까 정책 의견 또 제가 모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일 국방부가 청와대의 국방개혁 2.0을 보고했는데 말로는 국방개혁을 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우리부터 무장 해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흔적들이 국방개혁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영무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그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유사시 최단 시간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이 공세적인 신작전 계획은 폐기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함축 체계용 단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대량 응징 모복도 대폭 추가됐으며 군 병력과 복무 기간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최전방 사단의 사단 개수도 줄이겠다고 합니다. 항상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군마저 남북화의 분위기에 진출해서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한 국방 개혁안을 수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실 정도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남북 평화를 위한 북한 비핵화는 기약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핵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인정하였듯이 북한은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 것 이외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한심을 사기 위해 정전협정 체결일에 미군 유해 50여 구를 송환하면서 그 대가로 종전선언과 체제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무사 문건 상태로 군 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렸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합동수사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법적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면서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 기무사까지 무력화하겠다는 기세입니다. 자칫 대한민국 국군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지상군 병력 감축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전투력이 악화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대체 복무제 도입에 따른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큰 상황입니다.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이 아니라 무기력한 약보를 만드는 국방실험으로 군의 사기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상대가 평화를 파괴했을 때 강력 응징한다는 의지와 물리적인 힘을 지닌 국가만이 평화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안보와 국방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지켜본 뒤에 향후 균형을 맞춰가며 조심스럽게 추진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대위원님들 말씀 주실 것이 말씀 나중에 비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할 것을 따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은 비상대책은 마련해야 되고 비상대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소통과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도 방금 한 일주일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일주일이지만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커다란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비상 상황이 아니고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 빠르게 정말 그 모든 시간을 집중 투입해서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형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분. 그럼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비대위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비대위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질 겁니다. 일단 각 소위 구성을 하고 소위들 활동 계획을 확정 지어서 전체 회의로 언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 지금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저희 비대위는 열심히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다라는 제목 아래 비대위가 국민 속으로 들어와서 직접 국민의 말씀을 듣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로 현장에서 국민의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아픈 소리를 저희가 직접 듣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묻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 계획에 나오면 우리 언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지난 열흘 동안 당 재정 재건 계획에 대해서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열린 정당, 투명 정당의 기치로서 당의 모든 것들을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짜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당 재고 당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도 국민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 재정 계획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 조직을 효율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서 조만간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오랫동안 집권 여당의 반성과 문화가 남아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우리 당이 현실에 튼튼히 발딛고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지난 현충원 방문 후 4명의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의 일환으로 오늘 봉화마을에 가셔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묘소의 참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론에 말씀드렸지만 비대위원장께서는 지난번 현충원 참배 이후 당대표 자격으로서 전직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봉화마을에는 당대표 자격으로서 비대위원장이 참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당직자로서 사무총장과 비서실장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4명의 전직 대통령 참배 때도 비대위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수행해서 참배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비공개 회의 때 당무 보고 드리고 비대위 활동 계획 보고 드리고 결과 나오면 언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